산업별 노조 산하의 지부 지회 노동조합이 산별 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산별 노조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지금까지의 노동운동 판이 흔들릴 수도 있게 됐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판결 내용부터 살펴봐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 시스템 코리아 노조는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 산하의 지회였습니다. 지난 2010년 노사 분규로 직장 폐쇄가 장기화하자 금속노조의 강경투쟁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어 97.5%의 찬성으로 기업노조로 조직 형태를 바꿨습니다. 총회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지회장이 낸 소송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합원이 아닌 금속노조 편을 들었습니다. 산별노조의 하부 조직인 지회는 단체 교섭권이 있는 독립된 노조가 아니어서 조직 형태를 스스로 바꿀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독립된 노조가 아니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근로자 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졌다면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8명이 이런 의견을 냈고 5명은 반대했습니다. 노동조합법이 정한 조직 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 요건을 갖추어서 소속 근로자의 의사결정만으로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은 노조 설립과 조직 형태 선택의 자유,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이 산별노조 조직의 유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